우리 집엔 봄 되면 꿀벌들의 잔치입니다. 복수초꽃에 꿀벌들이 꽃술에 폭발묻혀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 집에 2월 초순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복수초꽃에 꿀벌들이 완전 폭 빠졌습니다. 이게 2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하면 5월달까지 나무가 한 60cm 정도까지 자라면서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런답니다. 이것이 복수초꽃이랍니다. 와, 꿀벌들 구경하세요. 예쁘죠? 완전 예뻐요. 와, 여보, 저 영상 잘 찍어요? 나는 영상 찍고, 우리 신랑은 싹둑싹둑 꽃나무들 잘라내고, 맹문동 뿌리 그거 내가 아까워서 안 자른 건데. 아까워서 안 자른 건데, 이게 다 했잖아, 이게 다 말랐지. 싹둑싹둑 다 잘랐습니다. 여기도 장미도 싹둑싹둑 다 잘랐고, 우리 신랑은 싹둑싹둑 잘라내기 선수입니다. 어디 잘라내느냐면요. 여기도 철쭉도 싹둑싹둑 다 잘라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장미나무도 완전 이딴만큼이나, 와, 이딴만큼이나 장미나물 엄청 굵은 거 싹둑싹둑 잘라냈습니다. 우리 신랑은 전정하기 선수입니다. 여보, 저 영상 잘 찍어요? 그리고 하늘도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복수초꽃 찍으면서 집콕하며 오늘을 즐깁니다. 와, 싹둑싹둑 다 잘라냈네. 맹문동 싹둑 다 싹둑싹둑싹둑 지금은 또 저쪽에서 싹둑싹둑 잘라냅니다. 와, 내가 싹 보려고 아까워서 그냥 놔둔 거 싹둑싹둑 다 잘라버립니다. 그러려니 해야지 됩니다. 싹둑싹둑 잘라서 나는 복수초 꽃이나 구경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이쁩니다. 철컥 3분 영상은 바오쌤이 농원에서 즐기고 있습니다. 바람 부는 날에 복수초 꾸며 복수초 꽃이랍니다.